과거해제기를 쓰는 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때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이런 공법, 스님 말씀하신 대장의 법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저희들 그 법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는 따라 안 가면 니만 손해죠. 뭐 안 따라가도 됩니다. 손해 더 보죠. 그게 사법이에요. 힘의 논리로 너는 당하게 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반항을 해도 좋은데 고통은 더 얻게 돼 있고, 이어서 네 공부는 될지 몰라도 공부하겠다라고 고통을 더 받더라도 나는 이걸 갖다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가 발전할 것이다. 고통 속에서 발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네가 알고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지는 생고생한다. 이렇게 생고생. 모르고 하면 생고생이고, 알고 하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 너는 영웅이 되고 그 고생의 값을 얻을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알고 한다면. 이런 거고, 모르고 하면 생고생해가 이거는 없어집니다. 날라가 버립니다. 얻는 게 없고 더 힘들어지고 너는 더 고립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회가 지금 일어난 현실은 지금의 내한테 닥친 거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공부하는 것만이 네가 얻는 것이라는 거죠. 선천시대는 너 자신이 공부되는 것만이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도 보고 입을 다물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 네 안에서 네 공부되도록 지금 용량을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승려들이 입을 닫아라 했던 거예요. 그게 선천시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을 안 열라고 산에 혼자 들어가서 그 수행을 했던 적도 있는 거죠. 도인들은 산에 혼자 들어가서 입을 안 열라고 혼자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이 맨 시험지 들어오는 게 중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와가지고 인연으로 와갖고 자꾸 씨부리게 해갖고 내 공부가 깨져버려요. 나는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입녀를 뿌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시험지가 그렇게 와. 아무리 숨어도 인간이 닿지 않는 곳을 들어갔는데도 언제 시험 칠 때는 희한한 방법으로 인간이 그 와요. 와가지고 내한테 잘난 척 하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그러게 요런 것들이 수행이 깨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천시대는 전부 다 입을 닫고 네 발전에 힘써라. 그러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공부가 성장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소성불이에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성들. 이렇게 된 거고, 대성은 그래 다음 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생에 마무리해가지고 현생에 내 이 삶을 다 풀고 가는 게 대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너희들은 대성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모든 행위를 다 하고 불사롭고 가야 돼, 인생을. 여기 대성불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게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 몰랐기 때문에 이때 또 다음에 윤회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 우리는 후천시대가 돼도 환경이 안 왔을 때는 이걸 따르면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지, 반항하는 거는 옳죠. 반항해갖고 지금 내한테 좋을 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건 반항이지. 그게 환경이 요리된 데서 요 안에 있는데 내가 돌출된다고 바라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들 반항을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내 아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차곡차곡 해서 제시해 주는 거는 괜찮죠. 하지만 반항은 안 됩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만드는 거지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는, 그 속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내 환경은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반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우리 책임을 가지고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후천시대가 와서 후기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걸 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반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따라야 된다. 지금 이 자체가 노마다 이 말이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로마니까 로마법은 따르면서 다시 무언가를 재생산할 그러한 힘을 키워가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합니다.